근데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집에 가서 우리 언니들이 밥을 못한대. 너무 매력적이라. 그래서 우리 반장님 노래는 잠시 뒤에 듣는 걸로 약속하고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정말 청아한 목소리, 산속에서 어울려 퍼지는 아주 꾀꼬리가 노래하는 그런 듯한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 또 가창력이면 가창력, 무대 매너면 매너, 너무나 멋진 우리 여성 가수 장윤주님을 모셔서 타이틀곡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요즘에 윤수연 씨가 불러서 인기를 얻고 있는 꽃길 같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주님을 소개합니다. 예쁘다. 노래를 잘한다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들을만 한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좀 꽃길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님 먼저 들어갈게요.